오토바이가 뒤로 한번 보더니 쑥 들어와서 어? 예, 오토바이 운전자 뭐라 그럴까요? 예. 다시. 오토바이가 뒤로 한번 쑥 들어와서 네. 예.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예. 제가 그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랑 뭐가 다툼이 있었나요? 그냥 기분 나빠서 뭔가 항의하러 온 건가요? 했더니 아니래요. 오토바이 처음 봤대요. 그 앞에 오토바이 못 봤대요. 아무 문제 없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 측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대요.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했습니다. 저희는 억울해요. 저희가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다툼이 있었나요? 여쭤봤더니요. 뭔가 따지러 온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고요. 투표해 봅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100%가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블박차 잘못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오토바이가 저렇게 들어오면 저 어떻게 피하죠? 잘 가고 있었는데. 자, 없어요. 그죠? 오토바이 옆에서 들어오면서 뒤를 봤으면 앞으로 쭉 가야죠.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요. 예. 가야죠. 아니, 거기서 왜? 자.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어쩌라고. 그런데요. 저는 항상 법원의 판사들 중에 3,200여 분의 판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판사도 계시면 어쩔까? 오토바이가 이때 급제동했었어야지. 이때 급제동 끽 했었어야지. 왜?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앞으로서 급제동했었어야지. 그러면서 블박차에게 한 10 내지 20 있다고 하는 판사도 있을까요? 아니, 들어왔으면은 갑자기 칼치기로 쑥 들어왔으면 앞으로 갈 줄 알았죠. 그때 급제동한테 늦죠. 어차피 그때 급제동한테 늦어요. 그래서도 여러분들의 100% 의견과 마찬가지로 100대빵 의견입니다.